안녕하세요, 여러분. 썬나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다이소에서 가져온 새로운 크리스마스 키트입니다. 자, 왜 새롭다고 하느냐? 작년에 판거 아니에요? 예전에 팔던 거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사왔습니다. 어떻게 다르냐? 이렇게 벽 모양만 봐도 작년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른 건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?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르냐? 그 비교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이 제품이 작년에 판매하던 제품입니다. 패키지도 미묘하게 다르네요. 올해 거는 약간 그린빛이 돌고요. 요거는 작년 거. 빛이 바란 건지도 모르겠네요. 자, 무튼 패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?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. 자,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만 봐도 벌써 차이가 보이는데요. 어떤 게 차이인지 모르시겠다고요? 자, 그러면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요 사슴 보이시죠? 이게 작년 거예요, 작년 거. 그리고 이게 올해 건데, 보시면 사슴이 올해는 약간,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? 애쉬 우드 컬러라고 하죠? 그윽한 톤다운된 애쉬 우드 컬러라고 합니다. 애쉬 우드가 들어있죠? 근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디어 브라운이라고 돼 있죠? 갈색입니다. 다르죠? 일단 하나가 다르고요. 자, 이거는 이름이 같은가? 요건 이름이 같네요. 실버벨. 요거는 이제 바뀌지가 않았어요. 요눈 모양. 눈 모양은 같은 제품입니다. 작년이랑. 바뀌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요별 모양도 바뀌지를 않았네요. 별 모양도 같은데, 이제 요 사슴 모양. 작년에 요두 가지를 다 구입하신 분들은, 네, 구입하시면 손해일 수도 있겠어요. 이렇게 두 개를 다 구입하셨던 분들은, 저같이. 왜냐하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. 근데 꼭 크리스마스 내일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요 컬러. 요 컬러만 단독으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구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. 머드색 비슷한 것 같아요, 약간. 브라운빛이 살짝 도는 머드색? 그런 컬러네요. 자,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게 올해 나온 것 중에 세트 B번. B번이니까 이게 이제 A번이겠죠. 세트 A번. 자, 이제 보시면 올해 거, 네,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.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? 일단 트리부터 보세요. 요 트리 모양. 딱 보이시죠? 보시면. 자, 작년 거는 요렇게 약간 청빛 도는 그린이에요. 어두운 청빛 도는 그린인데, 요 글리터 입자도 굉장히 크죠? 근데 올해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글리터랑 그린 컬러의 글리터랑 두 가지가 섞여서 들어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난다고 할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작년 거보다 올해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노란빛이 섞여서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연출할 수 있도록 컬러가 잘 나온 것 같네요. 그리고 요눈 모양 잘 보시면 작년에는 펄 레일이었어요. 약간 결이 다 보이는 부드러운 실키한 컬러였거든요. 실크 컬러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올해 거는 전형적인 매니큐어 파는 코너에 가면 꼭 있는 눈 내리는 그 네일입니다. 그 안에 하얀 색깔 동그란 입자가 크기별로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. 반짝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게 훨씬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품을 파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. 구성이 훨씬 좋죠? 자, 그리고 요 레드 컬러. 이게 작년 건데요. 보시면 요게 입자가 훨씬 곱죠? 고운 자글자글한 글리터인데 요거는 입자가 커졌어요.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요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작년에는 요 레드가 곱고 요 그린이 굵었잖아요. 요렇게. 올해는 그린이 입자가 곱고 레드가 입자가 굵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구입해서 뭐하러 사나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요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만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요거만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네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글리터만 가지고 네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. 작년에는 요 우드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가 베이스로 깔렸을 때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글리터를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예쁘게 연출이 가능했었거든요. 자,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컬러로 깔수 있는 게 이제 요 사슴, 요 우드 컬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골드를 베이스로 까시려면 굉장히 많이 까셔야 될 거예요. 비쳐서 속이. 그래서 이게 연출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. 보통 이제 또요 컬러 갖고 어떻게 네일을 연출하면 좋을지 영상을 따로 또
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어봤어요. 네,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가격이 3,000원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